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지금 스킨케어는 다 바른 단계예요. 요즘에 제가 그때 마사지 한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얼굴 라인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아주 흡족하고 있답니다. 한남동에 놀러 갈 거라서 간단하게 쿠션 바르고 선블록까지는 지금 발랐어요. 제가 양양에서 얼굴이 너무 탔기 때문에 네, 너무 탔기 때문에 잘 발라줘야 돼요. 이제 약간의 다크 커버 요 아이랑 다크는 라인만 베이스 끝 치는 립은 요거 발랐는데 요즘에 진짜 자연스럽다고 해가지고 617 끝. 아, 이렇게? 왜 난 이게 안 돼? 그리고 뭐 이거? 이게 새로 생겼던데? 블랙 원피스와 살로몬 신발을 신으려고 해요. 편하게 외출하는 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입고 올게요. 신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편해요, 살롱은. 저는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세탁물 맡기려고 모아놔가지고. 부 엄마 갔다 올게. 아이 귀여워. 저 오늘 한남동 가요. 한남동 외출. 이제 외출 좀 해보려고요. 코로나 조심하면서. 쇼룸? 쇼룸 아니고 사무실 방문하는 거라서 커피 사가려고 해요. 어? 이제 마스크 안 하고 내려도 되는데. 언니도 이거 하고 싶은데 줄 수 있을까? 아, 그럼 플레인 하나, 단호박 하나 주세요. 네. 들어가려고 하고 갑자기 전화를 해봐야겠다. 오늘 방문지는 바로 먼데이 에디션. 아, 먼데이 에디션에서 하는 의류 브랜드 이러고 큐드로이. 네, 지난 플리마켓 때 실장님이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딱 보면 제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 이거 너무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바닷가에서 네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소재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입어보려고 운영하지 않으시는데 부탁을 드려서 왔습니다. 무슨 색이 더 예쁠까? 검은색. 검은색이야? 이 아이를 먼저 입어보려고요. 그럼 저만 잠깐 벗도록 할게요. 입고 나왔고요. 이런 느낌. 뭔가 길이감이 너무 짧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옷은 딱 제 것 같아요. 이 바스락거리고. 저희 부족함에 힙함을 더해줄 수 있는 옷이고 이렇게 이거를 실장님이 입으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보고 또 저도 입으면 예뻐질까 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런 색깔의 조합이에요. 좀 밝은 데서 보여드리면 예쁘죠? 컬러가 생각보다 막 안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완전 딱 그 컬러들이 아니어서 오히려 전 예쁜 것 같아요. 커피 마시러 또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오늘 약간 뭔가 작정을 하고 한남동에 지인들을 총출동 시키겠습니다. She know that I wanna be good for you. She know that I wanna be good for you. I do. But sometimes someone was bad for me.
Sometimes I want what's better, can't you see? I'm just being weak. 데이트 브이로그. 뭐죠? 루피.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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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브이? 아 루피 뭐? 피스. 피스. 오늘 저의 룩은 스쿼트와 심플한 미니백. 신발은 나이키를 신었어요. 지금 뭐 하세요? 너 벌써 지금 좀 지친 것 같은데? 집에 가야 돼. 꽃과의 공존. 꽃과? 오로라 같아. 그리고 샤워도. 샤워도. 아, 사운드. 그냥 사운드 오라고 해줬는데. 샤워도. 샤워하고 싶어. 가슴 아파도. 둘이 안 들래? 둘이 사우도. 데이트 브이로그로 바꿀래? 제가 처음에 시원하게 출렁해서 드시면은 깔끔하게 드시게 좋은. 그 골든 메달 사과 주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딱 그런 맛이거든요. 각도 보는 거야. 항상 거울을 춤 연습할 때 거울을 보면서 해야 돼. 근데 날 미러로. 아니 진짜로. 또 추워. 아 난 춤을 먹는 거 싫더라고. 다 옛날 얘기죠. 맛있어 맛있어. 팀장님 와인은 데이트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둘이. 세로로 잠깐 돌려도 되잖아. 슝. 그리고 왜 이렇게 조그만 보여? 비율 좀 잘. 다시. 슝. 2시간 반짝 데이트 끝. 그 이유는? 밤비 밥. 밤비야! 밤비? 어, 오신다. 우리 귀요미 때문에 엄마가 집에 왔지? 우리 밤비 맘마랑 약 때문에. 다 온다. 다 온다. 무슨 일이죠? 엄마 무슨 일이죠? 저희 집에 전용 무드. 하늘이 엄청 예쁩니다. 아, 이쪽에 앉을까? 엄청 잘 나온다. 그래? 어. 아, 거꾸로 들었다 내가. 엄청 잘 나오는 거 뭐야? 이쁘게 나온다 지금. 그래? 그럼 그런 거 하지 마. 날씨가 좋다. 오빠는 이제 지방 촬영에 가요. 뭐 입고? 내일 오잖아. 자.
만들어 먹는 거죠. 그래, 너무 멋있어. 독방 육아를 엄청 열심히 할 예정이에요. 뭐야? 화이팅. 선물 사오는 거야? 응. 뭐 사올 거야? 호두 과자. 문경과 호두 과자. 아, 휴게소에 사오게? 응. 원래 좀 브이로그를 많이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주말에 밖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찍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방에 드리는 팩이 치면 안 되니까 대판을 드리면 안 돼서 환비! 환비찌! 침을 많이 흘리셨네요. 됐다? 여기서 왜 찾았어? 근데 아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데. 그럼 밖에 볼 거야? 환비의 근황에 대해 오빠 좀 말해줘. 반비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 휴식기를 가지고 있지요. 암 세포가 완전 관해는 아니고 암 세포가 커져 있던 게 많이 줄어들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항암 치료 중단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암세포 사이즈 체크를 했는데 약 2mm 정도 커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 있어서 항암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지금은 항암은 중단하고 담비가 최대한 행복하고 재활은 다시 시작했어요. 뒷다리에 힘이 없어서 근육이 많이 빠져서 얘가 걷다가 주저앉고 주저앉은 채로 막 기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침 맞고 뭐 가서 운동하고 잘하고 있어. 우리 몸이 너무 독특해. 그치? 밖에 보고 있어. 어, 귀여워. 근데 너무 예쁘다. 아빠도 나와봐. 3샷. 담비야, 고개 이쪽으로. 3샷. 담비. 아, 귀여워. 우리 애기 사랑해. 어우, 어떡해. 7차 안 남아. 담비 너무 조금해 보이네. 약간 화났어? 인상 쓰기 시작했어. 왜 인상 써? 왜? 더운가 보다. 나중에 이 영상 많이 보겠다. 아, 그리고 밤비가 한 달 더 있으면 항암 시작한 지 1년 되지. 어, 그리고 암 선고 받은 지 1년 되잖아. 그러니까 암 선 그날 바로 항암 해침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이 됐어. 우리 밤비 파티해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벌써 1년이 됐어 밤비야. 기특해 우리 애기. 1년이나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네요. 기특해. 10년 더 사는 거 아니야? 10년 더 살아버리면 안 돼. 아빠 아픈 무릎 오른쪽 아니고 왼쪽이라니까. 응, 더기. 담비가 꺼. 담비가 끌래? 엄마 갖다 줄게. 준비했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애기. 오늘은 요즘에 또 자기 전에 봤던 작품들을 추천하려고. 최근에 다 본 작품은 기묘한 이야기예요. 시즌4이고 저는 시즌4에서 완결이 될 줄 알았는데 완결이 아니고 5가 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즌2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재미있게 봤고, 기타 치시는 분 이름이 뭐더라? 캐릭터 이름? 그 분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묘한 이야기 시즌4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1이 머리를 다시 커트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11 생각하면 그 머리가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저 그리고 그 티도 있거든요. 기묘한 이야기. 맞아. 아, 에디먼스, 에디로 나왔던 조셉 퀸이라는 배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긴 머리 가발 안 쓰고 기타 연주하시는 연습하는 영상 같은 거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F1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F1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그 약간 F1 소식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FTV에서 다양하게 F1에 대한 네, 영화나 다큐가 제작이 된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그 벤츠의 루이스 해밀턴을 진짜 좋아하는데 루이스 해밀턴의 다큐가 제작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아, 우리 그거 봤잖아. 알피니스트라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인데, 젊은 산악인,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젊은 산악인을 쫓으면서 그의 이제 이 등반이라던가 아니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거의 한 2,000m 정도 그 산들을 로프 없이, 로프 없이. 산비야? 어떨 때는 장비도 없이 그 암벽을 등반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온전히 산을 오를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정말 머리가 깨끗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비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산을 오르면서 순수하게 이렇게 산을 뭐라 그러지, 받아들인다고 했었나?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산행이라는 방식은 이 평지에서부터 쭉 혼자, 오롯이 혼자 걸어서 뭐 암벽을 만나면 그 암벽을 등반하고, 어쨌든 빙벽을 만나면 또 빙벽을 등반하고 이러면서 그 산에 오르는 걸 정말 혼자서 해내는 그런 방식을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걸, 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런 또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뭔가 좀 깨우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많은 것을 얻었던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자의 게임 만들었던 HBO의 아이돌이라는 그 릴리 로즈뎁과 블랙핑크의 제니님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작품들이 제작이 되더라고요, 작품이. 제가 유포리아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상들이 되게 감각적이고 예뻤었거든요. 제작이 위켄드예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오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빨리 만나고 싶은 네, 작품입니다. 아직 다 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보기는 했는데 좀 여유가 없어서 조금 더 많이 보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레이맨이라는 영화가 스트리밍 오픈돼서 봤는데,
참 좋아하는 배우죠? 누가 나오죠? 라이언 고슬링. 라이언 고슬링과 크리스 에반스 이렇게 나가 나오는데 제작비가 2,400억이요? 그렇게 나왔어. 아주 그 어마어마한 제작비 걸맞는 아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정말 액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보면서 몇 번 와와 했는지 모르겠네. 우선 되게 많은 나라들이 나오고 벤츠가 많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틴틴이도 인사해. 틴틴 일어나. 일어나 빨리. 여기 있었어요 사실. 틴틴아 인사해. 안녕.